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그 전우 방송이 정말 힘이 빠지고 아주 지금 김이 팍 새서 방송할 맛이 안 나는데 정말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은 없고 전화해가지고 깐족깐족 대고 말이지 이 사람 신경질 나게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전화를 하면, 근데 전화 예절이 기본적으로 안돼 있어요. 전화를 하면은 일단 나는 어디 사는 누굽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나는 전화 딱 받으면 바구예입니다, 아니면 전화방송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는 나는 어디 사는 누굽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 시작을 해야, 그리고 뭐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하고 용건, 이세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뭐 대짜고짜 말이야. 아, 전화방송이죠. 뭐, 한 가지, 뭐, 예, 뭐, 문의할 게 있는데요. 뭐, 저는 문의할 거, 질문 받으려고 전화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뭐, 제가 상담을 할게 있는데요. 뭐, 제가 상담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전화는 문의나 뭐, 질문 상담받기 위해서 해 놓은 전화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전화 예절 자체가 안돼 있어. 내가 이름을 안 대고, 어디 사는 누구라고도 안 하고, 한, 뭐, 계속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그건 제가 이야기할 맛이 안 나. 왜? 내가 이거 좀 귀신하고 유령하고 전화하는지, 누구하고 전화하는지, 이 하늘하고 전화하는지, 땅하고 전화하는지, 뭐 어디서 물속에서 물귀신하고 전화하는지, 제가 전화하는 사람이 참 황당해. 저는 어디 사는 누굽니다 해야, 아, 이게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디 사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전우구나. 아, 이걸 알고 이게 서로 대화를 통하여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나는 누구라고도 이야기 안 하고 말이야. 뭐한 가지 문의할 게 있는데요. 뭘 문의해요, 문의하기는. 우리 최소한도 기본 예절, 전화 예절, 나이가 80이 다된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인생을. 에? 기본 예절, 기본 매너도 없이 전화 예절은 말이죠. 인사하고 전화하고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아무리 뭐못 배우고 공부를 안 했어도 그거는 인간 사는 기본 예절인데, 기본 예절도 말이지 모르고 말이야.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기본 예절 모르시는 분 제가 전화 받을 맛이 안 나요. 그리고 기본 확 잡쳐요, 처음부터. 아이씨, 기본 확 잡치면서 전화 받아요. 그러니까 쟤도 좋은 말이 안 나와. 근데 죄송하지만은, 좀 제가 처음부터 이제 화내서 죄송하지만은, 하여튼 그 전화 예절은 서로 지킵시다. 그리고 전화, 저한테 전화하는 거는 무슨 상담이나 건의, 제가 받고 싶은 어떤 건의, 제가 이렇게, 오늘 그 일어난 방법에 대해서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더 좋은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그참 좋은 생각이네요. 자기 생각을 나한테다가 이렇게 조언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런 걸 바라고, 또 내가 모르는 거, 저기 어머니 전우나 말이야, 박광야 전우처럼 말이야, 내가 모르던 거 사실을, 아, 이런 걸탁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 정보를 알려주는 거.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라야지. 뭐 상담하고 뭐 이런 전화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아니 상담을 하려, 보험 상담을 하려면 1577에 0606 보험 상담실로 전화를 하세요. 응? 뭘 그렇게 나한테다 상담, 나는 그런 몰라요. 내가 뭐 7급인지 6급인지 말 무엇인지 이런 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귀신도 아니고, 제가 뭐 박사 그런 거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응? 제가 뭐 배상금, 보상금이 얼마예요? 제가 그런 거, 여기 김성우 씨한테가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나는 그런 거 전문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걸, 그 소송하고 막 이런 거 전문이 아니에요. 저는, 전우 여러분들하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떻게든 전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우를 위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이러고 잘못된 일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월참도 말이죠, 바로 잡으려고 그 이화정 회장 말이 처음에 그냥 뭐 어먼지 자꾸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바로 가자고 제가 계속 압력을 넣고 막 이놈저놈하고 별소리 다 했지만은, 방법은, 결론은 말이죠, 월참하고 같이 안 가면 아무리 월참 회장이 무능하고 뭐 욕심 뭐 무슨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월참 회장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같이 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날 받아주질 않아서 내가 같이 못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도록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2년 걸린 거예요. 이제부터 같이 가는데, 같이 가봐도 힘들어.
그 여러분들이 옆에서 조언하고 도와줘야 같이 갈 수, 잘할 수가 있어. 근데 자꾸 엄한 소리를 하고 말이야, 자꾸 딴소리를 하고 이러면 같이 가는 보람이 없습니다. 같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무슨 뭐 대우를 받기 위해서 제가 무슨,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우들한테 뭔가 복리, 후생, 전우의 권리, 전우의 명예를 찾아주기 위해서 저는 그 월참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거지. 제가 뭐 월참하고 무슨 친해가지고 덕 보자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물론 뭐 덕은 봐요. 뭐좀 편안하게 정보도 입수하고 말이야. 대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욕하고 막 이런 사로 지내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그 하는 거니까 전화 좀 그렇게 쓸데없는 전화 좀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댓글 해가지고 사람 약올리고 그러지 마시고, 저를 좀 도와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합시다. 제가 이번 달에 후원이 지금 오늘이 25일이잖아요. 25일인데 전우들이 한 30분이 지금 후원을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통 한 20명이었는데 이번에 한 30명 되네요. 제가 명단을 잠깐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쭉못 불러드렸기 때문에 한뭐 1분 걸리더라도. 이성령 전우님, 임영묵 전우님, 권정웅 전우님, 조동희 전우님, 양한용 전우님, 양재숙 전우님, 김호중 전우님, 조재현 전우님, 양재숙 전우님 막 불렀죠. 이광석 전우님, 김영식 전우님, 영식 전우님, 민종기 전우님, 원광우 전우님, 이영일 전우님, 최영문 전우님, 전중일 전우님, 김정곤 전우님, 김영수 전우님, 남윤진 전우님, 김연 전우님, 배영걸 전우님, 박종락 전우님, 박진규 전우님, 이형무 전우님, 김말련 전우님, 제가 이름을 깜빡했네. 김말련 전우님, 누가 이걸, 이상환 전우님, 이상철 전우님, 김장식 전우님, 그리고 이현식 전우님, 송재영 전우님, 이렇게 아주 한 30분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못 불러드려 가지고 오늘 일괄적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사. 오늘은요, 제가 그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을 제가 뭐라 해야 되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최후 수단으로 기자회견이라는 방법을 택했어요. 기자회견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거는 제가 일단 기자회견 27일 토요일 오후 2시 이렇게 해놨는데요. 전우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집회 신고를 할 시간도 없고, 집회 신고를 월참해서 지금 조금 전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집회 신고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뭐 그래서 내가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집회 신고를 안 하면은 시간이 없어. 지금 30일 날 지나면은 모든 정부 예산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인해가지고 넘어가 버립니다.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참전명예수당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지금 참전명예수당이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35만 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3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문재인 대통령, 좌파라는 문재인 대통령도 첫해 8만 원을 올려줬어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이런 대통령이, 우리가 믿고 믿었던 대통령이 3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뭐 같은 참 대통령 우리가 뽑은 거 아닌가, 참 후회가 되는 대통령,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황당한데요. 이거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안 하고 지나가면 바보 등신 쪼다죠. 그래서 제가 수단으로 이 집회를 안 하면은, 집회 신고를 안 하고도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경찰하고 여기 알아보니까 기자회견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기자회견은 그냥 그 제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이렇게 방송해 놓고, 8월 27일 토요일 날, 주말에, 토요일은 대통령이 집에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집에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때를 이용해 가지고 저번은 서초동에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 사저, 이 사저가 9월 달 되면 또 저기 어장 공간 서 저기 그 공간으로 이사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사 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말이 기자회견이지 사실은 집회나 일회용 집회나 마찬가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못 올라오더라도 서울 경기 지역인 사람이라도 한만 명이라도, 한때부터 5천 명이라도 모여야 돼. 근데 5천 명, 만명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삼풍 서초역 저기 7번 출구로 나와서 한 150, 200m도 안 돼요. 150m 정도 가면은 뭐 서리풀공원인가 있어요. 서리풀공원인가 있어요. 거기에 공원이 커요. 뭐 기자회견이니까 집회는 공원에 못 가게 돼 있는데 기자회견이니까 우리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하자 이거지. 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스피커 하나 하고 마이크하고 제가 가지고 갈 테니까 전후 여러분들은 최대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정말 마지막 기회다. 이 집회 3만 명 집회보다 더큰 효과가 나요. 왜? 윤석열 대통령하고 1대1 기자회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가 두번 다시 없다. 이런 저도 웬만하면 제가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피곤하고 제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집사람도 말리고 못하게 하는데 이한 번은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27일 제가 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전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할 거니까 뭐 1시나 2시부터 1시부터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냥 음료수나 이게 간단한 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삥 돌려 모여가지고 그 아주 피켓도 필요 없고 뭐 무슨 현수막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마이크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당위성을 제가 기자회견 할 테니까 여러분은 듣고 봐가지고 어떤데 제가 한번 함성을 지르면 같이 함성만 질러주시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윤석열 그 대통령 아파트에서 다 보이니까 그래서 귀가 천둥 번개치도 꼬암만 한몇번 질러주시면은 제게는 우리 전우들의 큰 원성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거를 듣고도 3만 원을 끝낸다 그러면은 다시는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아, 두절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초동 대통령 사저 앞에 그 참전 수당 2배 인상 대선 공약이 이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대선 공약 한걸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 내가 볼 때는 참전 수당 2배 인상 대선 공약 한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 아니면 잊어버렸거나 생각을 해놓고선 잊어버렸거나 모르고 있거나 참모들이 거짓말했거나 이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알려야 된다. 당신이 대선 공약에 참전 수당 200 인상이라는 공약이 들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알려주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 얼마를 우리한테 줄 건지 이거를 발표하라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정말 기자회견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더 이상 뭐 거기 사실은 침묵시위나 마찬가지. 우리가 가서 기자회견하고 구호나 좀 외치고 나머지는 그 사제를 쳐다보고 원망의 눈초리로 정말 정말 너를 우리가 사랑했는데 너를 우리를 배신하느냐 하는 그 배신자의 노래를 한번 불러. 배신자 노래를 한번 부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고 배신자여 배신자여 한번 하고 끝내자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안 해준다면 진짜 배신자로 영원히 낙인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더럽게 말이 구걸하고 사정하지 맙시다. 모르는지 아는지 알려만 줍시다. 응? 근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자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이미 신문 조선일보라든지 여러분들 나한테 참전 명예수당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다 했어요. 보훈처에서도 참전 수당 3만 원 인상하는 걸로 지금 여러 사람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 어이없는 우리들의 참 개꿈이었습니다. 이거를 개꿈인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이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배신한 건지 우리를 속이는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게 확인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전후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나와주시기를 토요일입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좋습니다. 가족들 다 모시고 아주 부담감 없이 그냥 와서 여기저기 자유자재로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공원 여기 벤치에 여기저기 편안한 데 풀밭에 앉아서 이야기 담소 나누면서 제 방송 들으면서 제가 그 기자회견 들으시면서
제가 제 구호에 따라서 구호나 한 번씩 해주고, 노래나 한번 배신자 노래를 연습해 오셔가지고 한번 해주시면은 더 이상 없으니까 뭐그 부담 갖지 마십시오. 무슨 현수막도 필요 돈도 들어갈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여러분들 몸으로 뛰어오는 겁니다. 전철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7번 출구로 나오면은 한 150m 올라가면은 옛날에 그 삼풍백화점 에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난 거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주 크게 잘 지어 새로 했는데 거기에 살고 계신데 8월 9월 달에 아마 이사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보안상 저도 뭐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그걸 아시고 한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여기저기서 들어온 걸 한번 정보 한번 우리 말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그 커뮤니티 유튜브 동영상 유튜브 그 전후방송 그 홈에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우리 그 임윤평 전후가 아주 그 정보가 빠른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금까지 우리 전후 우리가 저 우리 월참에 아주 그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오늘 조선일보 일면 기사에 참전 명예수당 매년 3만 원 인상, 매년 3만 원 인상 이렇게 돼. 그리고 5년 동안 15만 원 인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예 매년 3만 원을 고정하겠다. 이게 말이죠. 저기 문재인보다 더 작게 올려요. 문재인도 15만 원 올려줬어요. 첫해 8만 원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2만 원, 2만 원 이렇게 만원 이렇게 올려줬는데, 예? 문재인보다 더짠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 재정 기조를 과거 확장 중심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전 좋아하시네. 에? 쓸 때는 다 쓰면서 말이야. 여가부고 39조를 쓰면서 에? 우리한테만 건전하실 거예요? 예?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의장은 이날 국회에 열린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 당정 협의회 브리핑에서 향후 5년 동안 예산 방향과 기조는 건전 재정 확보라며 짠짠짠 했다고 우리 개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참석자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 등이며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대기 기재부 2차관 김한섭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거는 뭐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보니까 2023년도 예산 목표는 건전 목표라 얘기야. 예산 관련 국민의힘 정부 협의 아니 9월 8월 24일 날 방송한 게 있습니다. 이걸 1시간 16분에 걸쳐서 있었고 또 하나 3시간 뭐 30분에 걸친 것도 있었는데요. 이거 내가 다 듣지도 않았어요. 뭐다들 필요가 없죠. 우리 전후 관련 이야기만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토요일 날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아주 뭐 분위기 좋게 신상 쓸 것도 없어 웃으면서 즐거운 분위기로 토요일 날 우리가 한번 그냥 피크닉 나온 기분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좀 월참에 대해서 섭섭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참 제가 월참하고 참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말하기가 좀 거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반무능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많이 들어요. 화끈하게 우리 그 해주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 위에 말이지 우리 전우들의 움직임이 열차의 움직임이 아 지금 제일 기분 나쁜 건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저기 월참에 해보니까 회장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래 회장님 몸이 아파서 병원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직접 해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또 내하고 전화하면 내가 녹음될까봐 말도 잘안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이거를 모르고 있더라. 모르고 있어. 그래가지고 모르고 있는 게 확실해. 35만 원 올려주는 거 틀림없이 올려준다. 그거 예산 별도다. 응? 그리고 그 국회에 1261만 원 그것도 앞으로 확실하게 올려준다. 전에 방송도 했잖아요. 어? 자기가 보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그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황당해. 참전 명예수당 3만 원, 매년 3만 원 인상해준다고 분명히 그 지금 나왔는데,
저는 왜 갑니까? 정말 황당해요, 제가. 어지가 없어가지고. 아, 이 사람들 내가 미래에 진짜 이 사람들 같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 내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 지금 집회하는 것도, 월차면서 집회를,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어? 다 하긴 해주긴 했는데 무슨 집회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월차면서 집회를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참에서 집회를 안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은 많이 참석을, 지금 지방에서도 올라와 주실 수 있는 데까지 올라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개별적으로나 차량동으로 단체는 좀 예산도 많이 들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 경기 지역에서 많이 좀 나오셔가지고 한 최소한 만 명이라도 좀 나오셔 우리 기자회견하고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의 그 소원을 한번 들려주고 우리의 원망도 들려주고 우리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답변을 우리가 요청하면은 아마 이거 지금 그 KBS 이런 거는 텔레비 신문에 방송에 안 나와도 이 기자회견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언론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원망하고 저기 따진다면은 지금 기자들은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뭐 약점 못 잡아가지고 난리인데, 이거 엄청 크나큰 약점 아닙니까? 이런 약점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마무시한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큰 뉴스감, 빅빅빅빅빅 뉴스감입니다. 절대로 용서 못 합니다. 사실이라면은, 우리 회장, 이화종 회장님 말씀대로 사실이 아니라면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확인을 해야 설마 안 주려다가도 줄수 있고, 어? 안 저기 몰라서 못 주는 것을 챙겨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의사를 확실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참그 노력 좀 어렵지만은 저는 여러분이 많이 좀 참석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제가 27일날 저도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나가고 싶지 않은데 제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 나오시면은 저는 다시는 안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 나오시고 저 혼자 마냥 나가서 앉아있다. 길고 한 2, 300명 왔다. 그러면 저는 전후 여러분들하고 이런 방송 안 해드립니다. 이제 저는 전후 여러분과 전후 여러분의 전후 방송이 아니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정부 방송이든지 윤석열 방송이든지 아 이름을 바꿀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많이 나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당부합니다. 충성!